시진핑 중국 주석이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군사 대화가 복원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받는 건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샌프란시스코 외곽 사유지에서 4시간 동안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년여 만에 미국에 온 시 주석을 향해 무역 갈등 완화 메시지를 먼저 던졌습니다.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회담 성공 기준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To get back on a normal course of corresponding, being able to pick up a phone and talk to one another if there's a crisis. 경쟁은 하되 갈등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당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끊어진 미중 군사 대화가 복원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 주석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기업인들도 만날 예정인데 중국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 워싱턴 DC에선 대규모 친이스라엘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동 문제를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eager to hear President Xi's perspectives on this. They have lines of communication in the region in some ways that we don't.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성명이 발표되거나 미중 갈등이 급격히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